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설정하고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방역대책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최근 강원도, 경기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은 발생농장에 대한 긴급방역조치와 함께 전국 돼지 농장에 대한 점검, 취약 요인 홍보 등을 통해 차단 방역 수준을 높이면서 야생 멧돼지 수색과 집중 포획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올해 유럽에서 전년 대비 82% 증가하는 등전 세계적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철새로부터 국내로 유입되고 축산 차량, 사람 등으로 전파되므로 철새에서 농장으로 확산 방지, 농장 유입 차단, 농장 간 수평 전파 방지 등 3중 차단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효과적인 백신은 있으므로 5단계 농장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농장 방역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종전에는 단속 행정 처분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방역 미흡 사항이 실질적으로 보완되도록 현장 지도, 컨설팅, 홍보를 강화합니다. 올해에는 200여 개 지자체 전담반을 별도로 편성 운영합니다. 사전 예방 강화를 위한 검사를 강화합니다. 매년 늘어나는 검사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 검사 기관과 협업 등을 통한 검사 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위험도 평가에 기반하여 위험 지역 농가를 보다 정밀하게 선별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 62% 가금 농장을 중점 방역 관리지구로 관리했다면 이번에는 위험성이 높은 23%를 선별하여 집중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란계 농장은 수시로 계란 반출 등으로 사람과 차량 출입이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산란계 밀집 단지 10개소 과거 반복 발생한 16개 시군에 대해서는 전담관을 지정하고 특별 관리합니다. 올해에도 시기별 위험도 평가를 통해 살처분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살처분을 최소화하면서도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제역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일제 접종, 백신 접종 여부 확인, 보강 접종, 취약 농장 관리, 교육 홍보 등 5단계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 신속 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산 농가에서는 방역 소독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여 신속히 정비해 주시고 농장 축사 소독, 장화 갈아신기, 손세척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